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화성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인 박우주입니다. 고민이 어떻게 되죠?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이번에 중간고사를 봤는데 점수가 너무 처참해서 내신을 버리고, 어차피 정시학교다 보니까 내신을 버리고 모의고사에 추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야, 생각이 이 정도면 들어서. 자퇴야! 그래? 야, 와, 야, 진짜 근데 리얼. 바로 전공이랑 연결하면 되겠다. 이거 2-1에서 애들이 1-1로 그냥 내신 한번 망한 순간, 와. 이게 그냥 바로 고등 래퍼니까. 홈스쿨링인데, 이거? 아, 야. 이게 말이 안 돼요. 네. 학교도 너무 정시학교 다 모의고사 형식으로 나오니까 뭐, 7, 8, 9는 아닐 거 아니야, 등급이. 영어랑 수학이 그렇게 뜰것 같아서. 아하,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근데 네. 어차피 정시 학교면 내신 공부를 할게막 그런 시간이에요? 시험 범위도 외부 지문 나온다 하고. 아, 네, 맞아요. 그쵸? 그럼 교육청에.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어차피 내신을 미친 듯이 하지 않아. 그냥 수능 하듯이 하는 거야, 내신을. 근데 네. 그러면 내신 버리면 뭐 모의고사도 버리게?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학교는. 영어 내신을 하면 영어 지문을 외워야 되고, 또. 자. 예. 지금은 외우세요. 그 지문을 외울 때 친구야. 어느 정도 근데 해석을 진짜 할거 너무 아니야. 많아요. 공부량 견뎌야 그 정도면 뭐래요? 그 외울 때 그냥 뭐 한글하고 직독직해만 외웁니까? 거기 안에 문법적 요소도 같이 외우고 구문이 어떻게 그렇게 외워야 되었는지 나 돼. 뭐몇 페이지 몇번띡 누르면 그냥 이렇게 샬라샬라 나오게. 근데 그것이 모의고사 다르다고 하지만 근데 사실은 영어 기초 기르기엔 또 그만큼 그거 또 단어 또 외울 거 아니야. 영어의 8알이 단어야. 네가 보고 있는 네, 맞아. 지문이 그래도 교육청 지문 이런 거 들어가지 않나요? 학교 교재로 해서 학교 교재 뭔데요? 그러니까 수능만만요. 수능만만 그거 다 기출하고 섞인 거 그래. 아니야. 다 아이, 도움돼. 그리고 좋은 교재 쓰는 거야. 1학기부터 내신 아예 버린 사람 치고 정시 잘한 사람 못 봤어요. 결국 방법의 차이지. 얼마나 이렇게 끌고 노력을 하냐 문제인데, 지금 던진다는 건 길게 봐서도 안 좋아요. 이거 힘들어. 이게 이게 진짜 너무.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2주 동안 2시간도 못 자가면서, 하루에? 그 너무 하루에 빡세게 했다. 몇 시간을 쉬었냐를 세는 게더 빠를 정도로 되게 열심히 했는데. 뭐 외운다고 등급이 잘 나오지도 않고 내신 따기 빡세긴 할 거예요. 빡세지. 근데 뭐 그렇다고 벌써 버려. 시험 한번 봤는데. 그러니까 정시 잘 보면 지금 내신 못 받아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일단 좀더 해보세요, 1년은. 그리고 수능 벌써 할 거야? 그냥 모의고사 공부하는 거지, 내신이랑 같이. 체제도 바뀌겠다. 맞아. 트렌드도 바뀌겠어. 수학은 너 어떻게 할래? 그래, 어차피 고1은 똑같대. 진짜 지금 고2 2-1도 말리는 판인데 우리가 그래. 1-1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여기 와서 한번 한풀이 했으니까 조금 그나마 낫죠? 네. 당했습니다. 아,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나요? 혹시 저 수능 만점 맞으면 인터뷰 해도 될까요? 만점자가 사실 한 해에 많지 않잖아요. 그치. 섭외가 어려워요, 사실은. 오히려 본인이 지금 아, 내가 안 나와줘야 돼. 나올 건데? 이래버릴 수 있는 아, 입장이야. 이건 부탁의 입장이 아니야. 나와줘야 되는 거야. 야, 만점자야 돼, 잘안 나와. 어디 뭐 메가 인터뷰하고 이러면은 안다 나와주지. 그래서 일단은 만점을 맞고 일단 만점을 하나 맞고 틀리면 안 돼. 만점이어야 돼. 아니 기사 나야 돼. 아, 나야 돼, 나야 기사 돼. 나고 제가 아마 손을 뻗칠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이거 그 손을 퀴즈도 한번 찍고, 좀, 집사불체 찍고 근데 어, 그 정도 이제 되면. 본인이 손을 잡느냐 안 잡느냐 본인 선택이죠. 연락할 겁니다. 아, 진짜요? 제 꿈이 두분 영접하는 건데, 이렇게라도 영접하게 돼서 너무, 와,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힘을 좀 받아가시고 기말고사 좀 파이팅 하시고 기말고사 성적 들고 오세요. 그러니까 망해도 되는데 버리지 마세요. 근데 저기 안 버리겠습니다. 네, 파이팅 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미음 지읒 친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몇 살이야? 저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예, 고민이 어떻게 되죠? 제가 내신 시험을 처음으로 봤거든요, 중간에. 근데 그게 점수가 너무 낮아져서 제가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놀면서 공부를 해서 상위권을 유지를 했는데 네. 이거 뭐그 되게 막 갑자기 막 60점 이렇게 나와버린 점수가 고등학교 거기다 요즘 들어왔는데. 공부하는 이유까지 잘 모르겠어서 아, 뭐? 대학교를 그렇구나. 가고 싶지도 않고 아이고. 근데 이게 흔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가고 고등학교, 대학교 아, 근데 넘어갔을 때 나도 흔히 그랬어. 겪는 저도 막 울고 울고 저도 진짜 난리 울, 났어.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맞아 맞아. 다 겪는 거 어떻게 보면 또 울고. 증상이거든 진짜로. 그래, 나 진짜 많이 울었어. 우리 친구 입장에서는 그래도 누군가 1등을 하는데 이게 맞아. 내가 그래도 중학교 때좀친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그래. 떨어진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겠죠 그죠? 맞아, 자존감도 좀 아, 떨어지고. 네. 그리고 제가 솔직히 학군이 좀 좋은 데로 이사를 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게 내신이 너무 바닥 상태여서 지금. 빡세니까. 네. 근데 오히려 이게 글쎄요 뭐 처음에 잘 보는 게더 무조건 좋긴 하겠지만 나도 그래도 이 지금 나쁘지 않은 것이 상태에서 이 상승곡선 얘기하면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본인이 지금 자체가 다 놓고 싶다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 다안 놓고 할 생각도 있잖아요. 여기서 뭐 솔직히 대학교를 가면은 좋은데 정확히 정해진 게 없어요. 저 미래에 대해 생각 맨날 하고 있는데 나오지가 않고. 그치 뭐 나오기가 어렵지. 요새 대학교 졸업생도 몰라요. 그럼. 근데 저는 그러니까 민우가 얘기한 것처럼 나쁘지 않은 경험인 것 같은 게 제가 상담할 때 맨날 하는 얘기가 어릴 적 어줍잖은 성공이 애 인생 망친다 그러거든요. 어떤 계기로라든 한번 깨져봐야 동기부여도 되고 자가진단도 되고 오기 같은 게 생기는데 그치. 그 누구나 그래요. 사실 저희도 대학 가기 전에 계속 공부 잘했던 거 아니고. 실패 아이콘이었죠. 근데 그런 게 오히려 남은 3년을 생활하는데 더 좋은 경험일 수 있어요. 야, 근데 지금 이 상승 중 그러면 오히려 나쁘지 않아, 너 나중에 그래. 그 메이킹 하는데도. 그러니까 이양불과 하는 거지. 결국 그거 시험 문제 보면서 어디부터 내가 지금 잘못됐고 이 내용은 지금 아 이해가 안 되는구나, 이거 풀리지도 않는구나, 시간이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들어왔을 거 아니야. 시간이 한 일주일, 이주 지나고 다시 한번 시험지를 보면서 엿갔겠지만 한번 보면서 그래도 좀 반추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야 사실 나아갈 수 있거든. 그리고 정시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시험 한개본 건데 그지? 남은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대학 갈수 있죠. 지금부터 하면 그지? 왜못 가? 그리고 지금 들어와서 이런 고민 얘기한 거 자체 이미 발전을 하고 있는 맞아 거야, 맞아 너는. 맞아 맞아 맞아. 그 시험 보고 애초에 야 그냥 지금 랭크 그래 돌리고 맞아. 그냥 뭐 그냥 아뭐나 원래 이랬지 이런 마인드보다 난 중학교 때 이랬는데 왜 이럴까 이런 고민을 그래. 시작한 거부터 훌륭해. 이미 들어간 거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좀 자신감이 필요할 것 같아요. 멋있어. 그리고 그 영어를 저가 그래도 스스로 잘한다고 느꼈고 100점을 맨날 맞았거든 중학교 때. 네네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학원을 안 다니고 한번 해보려고 해봤어요. 그래서 학원을 끊고 스스로 뭐 인강도 듣고 문제집도 풀고 다 그렇게 해서 영어 준비를 했는데 3월 모의고 때는 영어 1등급을 맞고서 이번에 갑자기 또 점수가 확 내려갔거든요. 영어 4월에서? 내신에서요. 아, 내신에서 내신에서. 3월에 내신. 내신 그 지문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네, 아니 근데 부교재에서 너무 많이 틀렸어요. 아, 부교재. 야, 근데 그 부교재도 수업 시간에 나가잖아. 네, 근데 그걸 다 외우지를 않아가지고. 무조건 근데 사실 남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지문이 훨씬 더 짧았을 거고 부교재 같은 한 테드 정도 되나요? 아니요, 그 EBS에서 나온 거 하고 아, 있어요. 입에서 따는 책 같은 거? 네. 좀 근데 어려운 학군이네 확실히. 근데 벌써. 하면 잘 나오는 게 제가 영어 교사분도 몇명 알거든요 친구 중에. 근데 걔네한테 시험 문제 어떻게 내냐고 물어보면 그막 과학적으로 내지 않고 특히 학군 좋은 데는 일부러 애들 틀리라고 그냥 막 그냥 싸움이야. 어디서 진짜 미세한 거를 조금 다르게 해서 애들 아, 뭐 4%밖에 안 맞았다 근데 이러고 그렇게 변별을 좋아해. 해야 자기가 근데 사는구나. 이거는 사실 영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오기로 그렇지. 암기를 하는 문제라서 그러니까 학군 좋은 내신은 틀리라고 이상한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암기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더러운 거예요. 지금 그치 더러운 맞아. 싸움입니다. 근데 어쩔 하지만 수 없어. 다 잘하니까 변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좋은 학군으로 왔기 때문에 애들 그만큼 잘하잖아. 좋은 건 아니죠, 절대로. 그치 좋은 건 좋은 건 아닌데 아니지만. 학군이 좋으면 약간 어쩔 수 없는 야, 부분이. 근데 자신감 떨어지면 전혀 없는데 뭐 4월에 뭐 고3 시, 그럼 고1 스타트부터 첫 시험 봤는데 근데 진짜 훌륭하다 이렇게 성찰하는 거. 그래, 친구야, 너는 본인이 한 거에 비해 안 나온 그거 자책감 좀 심한 그래 건데. 발전하면 돼. 하면서 이제 슬슬 동아리나 학교 시험에서 약간 심화 공부나 이런 것도 좀 열려 생각하면 이제 진로도 좀 어느 정도 이제 갈피를 잡아가면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계속 그리고 선생님이 체화가 돼. 이 선생님 어느 특징 어느 정도 본인이 보면은 아 이렇게 내는구나. 맞아 기말이나 맞아 다음 맞아 중간부터는 맞아 느낌이 있을 거니까 1학년 때 그걸 맞아 좀 정비해 두고 이제 2학년 때부터 본인의 진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맞아. 여느 잘하는 성공하는 학생 같은 태크트리예요 진짜. 너무 막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상성 씨 나중에 훨씬 좋아요 스토리 짜기도.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형님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 뭡니까? 제가 그 대학교가 지금 많이 고민이라고 했잖아요. 그 형님은 그렇게 여러 번 도전을 하면서까지 대학교를 가고 싶었던 이유가 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 이건 직감적으로 노출을 좀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중2병이 약간 좀 열등감으로 와가지고, 그때 키가 좀 작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일진 이런 사람들 보고도 약간, 아, 좀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난 무기가 없어. 난 그때 키도 너무 작고, 외소하고 그 이랬으니까. 시절은 체급으로 나뉘거든. 쟤는 여자애들하고도 친하고, 난 여자애도 하나도 안 친하고. 나만의 무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시작했지, 처음에는. 그게 이제 한 중학교 단계고, 고등학교 넘어가서부터는 특목고를 가는 순간 사실은 학교 자체의 분위기, 근데 본인이 학군 센그 곳에 다닌다고 했잖아. 이 분위기가 사람을 그렇게 좀 만들어. 맞아. 좋은 대학을 안 가면은 안 되게끔 만들어. 거기 올인하게끔 약간 만들어. 근데 결국 나중에 내가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에 살아서 한게 이제 수능 공부밖에 없으니까 사실 저는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 관성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금 막 재수나 연수까지 해가면서 대학을 가라고 추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 이유는 두 개예요. 하나는 취업 같은 게잘 된다는 얘기를 하죠. 뭔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정기적으로. 이득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를 뽑는, 우리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빨리 뽑아야 돼요, 사람들을. 근데 이 사람을 짧은 기간에 평가하기에 대학교만큼 사실 객관적이고 확실한 근거가 지표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단계 뭐 취업이든 뭘 하든 대학교가 어느 정도 메리트가 돼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뭐이 영향력이 약해지긴 했지만 옛날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인적 네트워크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생각해서 뭐그두 개죠. 뭐 사실 뭐 좋은 대학 간다고 인생 풀린다 이거는 진짜 요즘은 안 맞는 얘기고, 근데 뭐 메리트는 분명히 있으니까. 뭐 대입을 지금 고1이면 뭐 20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차피 한 2, 3년 하는 거그 시간에 뭐나 래퍼 할 거다 이러면 뭐 공부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잘못된 게, 이게 고등학교를 가기 전에 애초에 대학교를 가겠다 어떤 자기만의 근거가 있고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올라가잖아. 이건 잘못됐어. 그러니까 맞아. 애초에 고등학교 가는 순간 넌 이미 선택을 한 거야, 사실은. 맞아. 근데 지금 와서 사실 나 고등학교 공부하고 너 근데 대학을 왜 가야 되지? 이거 자체가, 근데 이게 너 잘못은 아니야. 맞아. 우리 사회 분위기가 그냥 그렇게 지금 시스템적으로 된 거밖에 없어서 이 고민부터 사실 좀 잘못된 거긴 해. 근데 이게 뭐 누구나 학생들이 다 똑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그냥 하는 거지, 일단. 저도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뭐 이렇게 반주하는 것 자체가 우리 친구한테 굉장히 큰 도움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한 얘기는 내가 끝까지 대학에 도전한 이유고, 민영이가 한 얘기는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이유, 요거고. 그걸 구분해서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무튼 저기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친구. 네. 힘내. 그래요. 열정, 열정, 열정. 꺼렸네.